두장 변화 말아먹은 아이언클래드. 이거 진짜 너무 안 좋다, 지금. 2번 각이다. 또 모르지, 근데. 갑자기 가지 타락될 수도 있지. 그게 슬더스지. 에이슬더스 벽돌 파괴 천둥 의심 착실히 망해가고 있다. 북할 벽돌 충격파 엘리트 뭐로 잡아. 답이 없네. 난타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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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다. 바로시와 바삭하고 촉촉한 7개월 겉바 속촉 아는 사람직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 절단 절대적이님 에 절힘 가야됨. 아무튼 가야됨. 선택지가 없다. 이거 그냥 대갑 추가고 죽으면 다시 해야지. 이제 와서 커브 못 튼다. 이대로 가야 된다. 몸통 빽치기. 케이슬더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함을 추구하는 압축 정신을 지니고 있다. 징끈. 화염 포션이 제일 난가? 까까 포션이랑 화염 포션 중에 뭐가 더 슬라임 잘 잡을까? 아니면은 붕대 감기? 붕대 어포? 화형으로 못 잡을걸요? 들어도 없고. 이거 자야겠네. 자는 건 잔다 치고 화염 포션 화염이랑 까까 중에 할만해. 진근 강화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 참호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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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베리, 베리 굿. 뚝배기. 뭐고? 이게 카드냐? 타라거포? 타라거포 필살기. 아, 아찔한 이 느낌. 타락 강화해야 되니까 빨리 불 보고. 이렇게 하면은 템포 빠름. 어둠의 봉. 주판? 어 잠깐만. 딱돈 주판. 킹 능성. IC 상점. 거제든. 아니. 아니 상점님. 주판은 감사한데 아니 물음표에서 쳐다오지 마시라고요.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상서 몇 같아도 이쪽으로 가야겠다. 와 어퍼 싸다. 저희가 더 싼데. 삼둠의 봉. 몸박 복제. 타락 복제. 전장 복제. 황금 전장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아니? 이래서 이 게임은 안 돼. 아이 이걸 이렇게 맞아야 되냐. 억울하다. 주판 나와서 덱파워는 확 올라갔다. 이제 드로만 맞춰주면 엄청 셀 듯. 어포가 들어오긴 한데 저런거 말고 불조약 재물. 재물이 1등상이고 겁나 세네 씨. 파워만 다 털면 보스도 어접이다. 주판이 너무 셌다. 저거만 나오면 되는데. 불조약 한 3개? 아 5개 있는대로 다 세상 모든 불조약 다 먹으면 되는데. 아예 맞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도라이들. 미친 자들. 불조약. 불조약 그냥 세상 모든 불조약 다 줘. 맞아서 들어보는 게 낫겠다. 위압, 몸박. 위압 넣을만한데, 몸박도 넣을만한데. 재물 줘. 빨리. 우후. 이게 딜이고 이게 템포다. 모질라게 쓰네 진짜. 폼멜 타격 연사 이제 흘려보내기랑 재물 불조약 본을 왜 정가로 가져와? 와우! 풀린다. 하나 먹을까? 고통 점토.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으둠의 폼. 보통 들어봐줘서 좋은 거 아니야? 아님. 이번 턴에 잡네. 발굴 타락 3장 고통 컷 이것이 케이슬더스? 안 돼! 알만한데 이렇게 넣어도
불조약이 진짜 잘 나왔다. 원래 저렇게 잘 안 나오는데. 현타는 적이 죽고 나서 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심장만 살짝 고민되네. 아까 어차피 한 턴 두 턴 킬이라. 오호. 아. 캘리퍼스 타락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절단 지우는 거 100원이나 드는데 고민이 좀 되시겠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저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좀 센 거 안 나오나? 야, 과도자 덤벼. 박살을 내주마. 감시병. 감시병 근데 필요 없지 않나? 아, 몰라. 너도. 잡지 않나? 그냥 잡는 거 아닌가? 한번 해봄. 잡았네. 잡았구만. 무감각. 심장 대비 무감각. 무감각각. 아랫도리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무감각도 필요 없지 않나 근데? 방금 270방어 먹었는데. 심장 솔직히 개껌일 듯. 무감각 절힘 딜까지 주니까 챙겨가야겠다. 핸드 이렇게만 잡히면 걱정이 없다.
아, 무감각 빨리 줘. 빨리 줘. 저 턴엔드 이렇게 잡히면 진짜 다 잡는데. 켈리가 아유 진짜 첫 턴엔드 이쁘게 잡히네. 이게 올케 된 핸드다. 그냥 일단 무조건 타락이 빨리 떠야 돼. 인섹트 부채 열심히 늘리고 열심히 미집해서 방어도 90되면 뿌듯한데 이 새끼는 원턴에 방어도 270인 크크. 270이라뇨 999인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 빰빰빰빰빰빰. 그런 아이언크래드를 때리는 파란 옷의 여자. 저 여자는 적체가 뭐길래 와처도 때리고 아클도 때리는 거지. 타락이 늦게 뜨면 템포 살짝 느려짐. 신속 포션보다 정제된 온돈이 낫겠지. 뭐 기사회생 이런거 되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전합니다. 불조약이 굉장히 늦게 나왔네. 그래도 타락만 잡히면. 아니 왜 캐세요. 진짜 오질나겠어요. 이게 대기지. 진화? 심장이랑 싸우면 상태 이상 들어오는 턴이 있긴 있는데. 집을만 할 것 같은데. 심장 빼고는 다 잡은 애들이니까 심장 말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단
자식이. 아유, 어퍼 너무 늦게 나왔다. 애매해졌네. 범액 투성이 한 장만 써도 오질라게 세네. 이번 턴에 잡는다. 휘야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층 등반. 아 이걸 봤네. 맞는 거 꼬운데 보셨을까? 굿. 불도약 세장이면 좀만 빨리 나와줘. 아니 안 듣게 놔도 돼. 부담 가지지 마. 편하게 게임해. 좀 급한 일 있으면 늦을 수도 있지. 천천히 왔대. 빠생 빠생. 못 깰 수가 있나?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와호. 와플이 좀 사기다. 타락이 늦긴 했는데 진화가 떴다. 한 단계 진화 해버렸다. 그럴까. 숫 크크.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절대적인 힘. 와 타락 떴다. 내가 이김. 근데 맞을 수는 있겠다. 무감각 없니? 없네. 무감각. 감각이 왜 이렇게 생생해. 아이 주판으로 방어도를 올려야 되는데 핸드가 꽉 막혀가지고. 오케이. 화상 지우는 것도 아깝다. 진화 있어서 저거 다 들어온대.
오. 이거지. 뱀. 파워 접속. 파워 접속. 완넘. 여공사.